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 이렇게 비유할 때가 많아서 이 마라톤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 페이스를 잘 조정하는 사람입니다. 빨리 뛰어야 될 때 빨리 뛰고 또 천천히 뛰어야 될 때 천천히 뛰고 자기 페이스를 잘 조정을 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무작정 달리는 사람들 힘이 다 빠져서 정작 뛰어야 할 때 뛰지를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그런 선수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옆 사람 보지 않고 내가 준비했던 대로 내가 연습했던 대로 내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그저 옆 사람이 빨리 뛰면 나도 빨리 뛰고 천천히 뛰면 나도 천천히 뛰고 옆 사람 따라서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체 리듬하고 내 생체 리듬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솔로몬 왕이 기록한 글이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고 우리가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나 이 안에 진리가 있고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당연한 얘기죠.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면 참 우리가 이 때를 알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누구에게는 참 이렇게 부잣집에서 금수저 물고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이렇게 흙수저로 고생하며 삽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제가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옛날에는 그 전문 요리사들이 다 대체적으로 여자분들이었는데 요즘에는 다 남자분들이더라고요. 남자들이 아주 유명 셰프가 돼가지고 이렇게 칼을 들고 요리하는 모습이 아주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유능한 요리사인가 보면은 어떤 재료를 줘도 그걸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사람이 그 유능한 요리사더라고요. 집에 있는 뭐 그저 별 볼 일 없는 그런 재료를 이렇게 이렇게 뭐 끌어모아가지고 여기다가 뭐를 더해서 어떻게 맛을 낸다는 걸 알고 훌륭한 요리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보니까 참 멋진 요리사고 그래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노라니까 아 우리 인생도 비슷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뭐 금수저를 가지고 나왔다고 해도 그게 이제 우리 요리 재료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요리 재료를 주셨거든요. 시간이라는 요리 재료, 인생이라는 요리 재료를 주셨어요. 거기 안에 뭐 조미료도 여러 가지를 주셨지요. 근데 누구에게는 보니까 뭐 부와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금수저라고 얘기하는 그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 이걸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아름다운 멋진 인생을 내가 요리해 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거. 그런 사람을 보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오면서 나는 가진 게 없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맛있는 요리, 내 인생을 요리하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공평합니다.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재료가 형편없으면 형편없는 대로 그걸 가지고 멋진 요리를 만드는 게 이게 진짜 멋진 인생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내 인생은요. 내가 어떤 인생을 만들어가느냐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그 요리 재료를 가지고 시간이라는 인생이라는 그 요리 재료를 가지고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잠시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는 내 인생에도 때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도 때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요. 나도 마찬가지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나도 죽어요. 언젠가 다 우리는 죽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걸 뽑을 때도 있는 거예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고요.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도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느 때를 지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저 남들 사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어느 시기를 지나고 있는가, 울 때를 지나고 있는가, 아니면 연습하고 연단받을 때를 지금 지나고 있는가, 심고 있는가. 심을 때라고 하면 언젠가 거둘 때가 있는 거죠. 심어야 될 때 거둘 것을 기대하고 있으면 왜 나에게는 거두는 것이 없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심을 때라고 생각되면 남들 거두고 있을 때라 할지라도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심으면 되는 거지요. 옆 사람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고 나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평생 좋아가지고 웃고만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그 사람이 울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늘 울고만 지내는 사람들이 있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도 어느 땐가 보면은 웃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곧 그 절망은 변해서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울 때라고 하면 조만간에 웃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때도 항상 내 평생에 똑같은 때로만 지나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아왔어요. 늘 웃고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웃고만 사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이러는 사람들 혹시 주변에 있습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왜 티끌입니까? 우린 만물의 영장입니다. 아이고, 건강할 땐 다 그런 소리 해요. 시간이 지나보라 그래요. 어느 순간인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정말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때가 있다는 것, 나에게도 때가 있다. 옆 사람에게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지만 나는 날 때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이제 겨울이에요. 아니 몰라, 다시 겨울이 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때는 모르는 거예요. 80노인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지 않습니까? 내 때를 또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몰라요. 모세도 나는 이제 끝났어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난 나이가 벌써 80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모세를 들어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울고 계신 분들,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반드시 웃고 희망을 꿈꾸고 다시 노래하게 될 때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필요한 것은 때를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때를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때를 아는 지혜, 내가 지금 어느 때를 지나고 있는지 알게 하옵소서. 이거를 알면요, 우리가 그 지금 내가 당한 처지 형편을 쉽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훈련을 받아야 될 때다. 아, 내가 지금 훈련 중에 있구나. 그럼 고난이 와도 훈련 중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훈련 중에 있는데 나가 이제 거둬야 될 때라고 착각을 하고 있으면 왜 거둬야 될 때 이런 시련이 옵니까? 그러고 우리는 절망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마라톤 선수들이 달리기 하면서 힘 안 든 선수가 어디 있겠어요? 모든 선수가 마라톤을 달릴 때는 다 힘이 드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언덕이 나오면 그 언덕이 나올 때를 알고 있었던 사람은 대비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힘든 코스니까 마지막에 내가 힘을 더 내자, 여기서 내 힘의 20%를 더 사용을 하자, 이거를 계획하고 뛰기 때문에 언덕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내가 어느 띠를 뛰는지도 모르고 옆 사람 쫓아서 뛰던 사람이 갑자기 언덕에 나오면 이건 또 뭐야, 내 지금까지도 죽겠는데 이 언덕을 지금 어떻게 넘으란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언덕을 넘을 수 있는 선수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 시험의 때가 오는구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내가 더 정근 같은 사람으로 내가 서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런 위기를 넘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가 그런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하나님 또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 정말 살기 힘들다고요. 왜 나에게는 맨날 이렇게 힘든 일만 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위기를 절대로 극복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산이든 언덕이든 뭐 그런 거라고 하면 불평이나 원망하기보다는 이를 악물고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잡고 넘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때라고 믿고 그리고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위기를 이길 뿐만 아니라 그런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 고난의 대명사 아닙니까? 누가 봐도 정말 힘든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왔어요. 위로하려고 친구들이 왔는데 처지 형편을 보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는 그냥 위로할 수준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의로워 보이던 이 욥이 뭔가 숨겨놓은 엄청난 죄가 있지 않고는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욥을 위로하러 와가지고 위로하기는커녕 너 죄가 있는 것 같으니까 회개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욥이 억울한 거죠. 난 죄 진 게 없다. 정말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 죄 있다. 나 죄 없다. 죄 있다. 죄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욥은요 더욱더 마음이 힘들었어요. 지금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가는 것도 힘든데 친구들까지 와서 정죄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욥은 자기가 지금 어느 때 인생에 있어서 어느 때를 지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어느 때를 지나고 있느냐. 그래서 이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고백을 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자기는 지금 이거 죄의 고난을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중에 있다. 그러니 이 단련이 끝나면 내가 더욱더 정금같은 존재가 돼서 나갈 것이다.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너는 지금 죄의 대가를 받고 있는 중이다. 죄의 형벌을 받고 있는 때다. 그런데 욥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가운데 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욥이 지금 어떤 때를 지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때로 사람들이 우리의 때를 알지 못해서 우리에게 이러니저러니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내가 어려운 때를 만났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어려워질 겁니다. 그건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얘기예요.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근데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욥은 하나님이 단련하신 것이고 나는 사탄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착각이에요. 욥의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에요. 사탄으로부터 온 고난이지.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도록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또 공격한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공격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든 사탄으로부터 오는 공격이든 어디서부터 오는 이 환란이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란이 어디에서 오든 욥은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서 있었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사탄의 공격조차도 욥을 연단시키는 훈련 도구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내가 비록 못났고 어떻게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칭찬을 못 받고 뭐 나도 잘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내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요 내가 비록 못났어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해내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다시금 바른 길로 우리를 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보다 더 감사한 것은 없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내가 비록 어려운 때가 온다 할지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할 것이고, 이거를 통해서 나 역시 욥처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자.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제가 늘 모래시계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 모래시계가 주는 교훈이 크더라고요. 그 모래시계에서 이 모래시계를 뒤집으면 거기 안에 있는 모래가 밑으로 막 떨어지잖아요. 이게 시간이거든요. 다 떨어지는데 5분 걸리는 게 있고 1분짜리가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 인생의 모래시계의 크기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100년. 모래시계의 용량이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건 뭐냐? 뒤집으면 뒤집는 순간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모래알은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모래알갱이들은 인정사정 보지 않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자기도 좀 잠들어 있으면 좋은데 잠들어 있지 않아요. 그냥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게 한순간, 마지막 하나를 남는 순간까지 그것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가차없어요. 잠깐도 쉬지 않아요. 너의 처지 형편이 어떻든지 나는 그거 상관없다 그러고 그냥 떨어지는 것이 모래시계예요. 근데 모래시계는 볼때다 떨어지는 게 눈에 보여요. 몇달 남았는 줄 알지만 내 인생의 모래시계는 지금 몇 달이 남았는지 몰라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는 내 모래시계가 안 보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살 줄로 알고 느긋하게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나에게는 시간이 많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나에게 남겨져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뭐 하시겠습니까? 그냥 재산 정리 다 해가지고 그냥 이거 벌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오늘 그냥 다 먹고 좋은 거 한번 다 해보고 죽자 그러겠습니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진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내가 정말 다 하지 못한 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지혜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삶을 신학적으로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종말론적인 삶을 누가 사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사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언제든지 준비된 자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남겨놓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매일매일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근데 최선의 삶이라고 하는 거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최선의 삶이라고 해서 오늘 그냥 내 몸을 혹사시켜가지고 내일은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수명을 다 살지도 못하고 그 전에 죽는 것, 이것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냐? 아니에요. 저도 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하는 게 뭘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그냥 무작정 달려가다 보면 내일 피곤해서 오히려 아무 일도 못하면 오히려 그게 더 어리석은 삶 아니겠습니까? 내 체력 안배를 잘하면서, 시간 안배를 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과연 최선을 다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은요, 매일매일 그날그날 계획을 세우고 사는 삶이 최선을 다하고 사는 삶이더라고요. 하루를 마감할 때그 저녁에 내일 뭐할 건지를 적으세요. 내일은 이거, 이거, 이거 중요한 것을 해야 되겠다. 근데 해보니까요, 이 밤에 내가 뭐, 내일 뭘 해야 될지를 적을 때는 아주 아름다운 것들만 나와요. 오늘 보니까 이게 시간이, 이게 내가 막 엉망진창으로 썼다 그럼 내일은 항상 좋은 것들이 적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내일 요거, 요거 중요한 거, 요것들 해야겠다. 내가 또 말씀도 보고 기도회도 하고 내일 누구를 만나서 화해도 하고 내가 해야 될 요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렇게 잘 독서도 해야 되겠고, 요거 시간을 딱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날 기분에 따라서 아 이건 미루자 이것이 아니라 그날 내가 그 전날 적어놨던 것을 그대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이 되면 내일 또 뭐 할지를 적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세요. 이것이 인생을 최선을 다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베스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살지 무엇을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 아끼라는 거예요. 이 세월은 우리 그냥 막 흘러가버리는 시간들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획을 세우고 그 시간 안에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라는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설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뒤로 미뤄요. 왜 미룰까요? 왜 미루느냐 하면 시간을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앞으로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일을 뒤로 미뤄요. 그런데 이렇게 뒤로 미루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더 나아가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기름 준비하지 않은 신랑 맞을 준비하지 않은 그 다섯 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 이야기가 나와요.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있고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가 나오는데 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느냐?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더디 온다는 거예요. 어제도 안 오고 그저께도 안 오고 오늘도 안 왔으니까 앞으로도 안 오겠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준비는 나중에 해도 되겠지. 그리고 시간을 자꾸 미루다 보니까 그날 밤에 오셨는데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부랴부랴 이제 어떡하지 큰일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 그래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 때 막연하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나에게 남겨져 있는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린 살아야 돼요. 내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내가 아직 젊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 명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인턴 레지던트를 다 거쳐가지고 의사가 돼서 이제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여인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데 결혼 한 달 전에 죽고 말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그동안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뇌졸중이 오면서 떠나가 버리는 인생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태어날 때는 순서적으로 태어나를 나도 갈 때는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 말이 진리로구나. 어느 순간인가 오라 그러면 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은퇴를 한 12년을 남겨놓고 있어요. 많이 남았죠? 예.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기 온 지 벌써 14년이 됐어요. 근데 앞으로 12년이니까 온 지가 벌써 더 오래됐더라고요. 근데 이 지난 14년 어떻게 지나갔나 생각을 하니까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정신 못 차리고. 그래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야 이거 지금처럼 지나가 버리면 금방 끝나겠구나. 이러다가 은퇴하면 후회하겠구나. 앞으로 남은 한 10여 년 동안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정말 후회하지 않을 일. 한 10여 년 남은 이 기간 동안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우리도 날수를 계수하고 사세요. 날수를 나에게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매일매일 하여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부끄럽지 않은 주님께서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세 가지 단순해요. 인생을 사는 게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예수 잘 믿으신 분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사람들 간에 원수 짓지 마세요. 그저 화평하게 사랑하며 섬기며 사세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 다음 또 하나를 더 얘기를 하자면 시간을 계획하고 사세요. 요 세 가지만 잘하시면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원수지지 말고 내 시간을 잘 계획을 해서 선하게 이내 시간을 선용하며 사는 것. 이거보다 더 인생을 잘 사는 길은 없어요. 거기다가 네 번째 상급을 바란다 그러시면 영혼을 구원하세요. 이것보다 더 귀한 상은 없어요. 이것보다 더 귀하게 인생을 잘 사는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날수를 계수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